저기 뭐야? 뭔 소리야? 지난 13일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옆집으로 번지는 건 아닐까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찾아가 본 현장은 경찰의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1층. 불길이 지나간 자리는 모두 검게 그을렸습니다. 냉장고 문은 엿가락처럼 녹아내렸고 주방 개수대에서 그릇 가구까지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제대로 된 살림살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난 무슨 공장인 줄 알았어요. 무슨 시커먼 여기가 막 순식간에. 그런데 조금 있더니 빨간 불빛이 또 계속 보이더라고. 이렇게 크게 났을지는 생각도 못했고 또 사람도 죽어갔으니 얼마나 끔찍해요. 무서워도 뭐. 도대체 화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층간소음 때문에 뭐 다퉜다는 얘기만 들었죠. 근데 저희는 주택이라 층간소음이 아파트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큼 심했고 얼마나 두 분이 심각했는지 그것까지는. 불을 낸 건 2층에 사는 집주인. 1층 세입자의 집에 일부러 불을 낸 것인데 이웃간에 있는 층간소음이 이유라고 합니다. 이게 계단에 앉아 있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두 분이 마주친 거예요. 여기서 이게 계단 올라가는데 저기 계단에 앉아 있으니까 거기서 마주쳐서 예전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올라가면서 왜 시끄럽게 하고 그랬느냐, 조용히 해라. 이제 주인이 한마디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샌드백 설치해서 왜 두들겨 시끄럽게 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샌드백 다 치웠다. 옛날 벌써 치운 지가 언제인데 그런 얘기 지금까지 하느냐 하고 둘이 여기서 감정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게 된 거예요, 두 분이. 화가 난 주인은 도끼를 들고 내려와 세입자의 문을 부순 뒤 휘발유를 부어 불을 냈습니다. 세입자 가족들은 창문을 깨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목숨을 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 안타깝게도 잠을 자고 있던 세입자의 딸과 남자친구는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까지 죽은 기막힌 상황. 운동기구는 이미 1년 전에 치웠다고 합니다. 개소리가 그거는. 2년 전에 샌드백을 내려서 저희가 아니다 싶어서 샌드백을 치웠어요. 그것도 제가 떼가지고 일부러 박아버렸어요, 이거를. 맞잖아요. 꼬투리 잡는데 치우면은 꼬투리 안 잡을 거 아니에요. 어제도 그래갖고 뭐 얘기 들으니까 와가지고 샌드백 얘기를 하길래 샌드백 치웠다 보라고 확인해라. 그러고 나서 또 막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 아저씨가 또 막 샌드백하고 욕하고 막 이러니까 아무도 화가 나시니까 솔직히 아무리 세입자라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이분에게 대한 지금 원망도 있으실 테고. 원망뿐이겠어요. 그렇다면 가해자는 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일까? 집주인이 있는 화상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세입자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집주인도 부상했다고 합니다. 지금 입원한 상태인가요? 네, 중환자실에 계세요. 중환자실요? 2도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 대신 그 아내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인과 세입자로 살아왔던 이웃사촌. 참극이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분. 오랜 지병으로 예민해진 집주인은 세입자와 층간소음 문제를 얘기하다 홧김에 그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예기치 않은 화재와 인재, 불안과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현장. 그곳에 이웃사촌은 없었습니다. 지난밤의 사고로 전기와 수도가 끊긴 주택. 몸을 피했던 또 다른 세입자가 돌아와 집 정리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 살려다가 아무라면서도 순식간에 불 끄지 않았어. 순식간에. 10분도 안 됐어요. 아니, 위에서 뭐 시끄러워서 그랬다는데 그거 뭐 들리셨어요? 어머니도?
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진양반이 좀 편찮으셔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 조금만 예민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좋게 지냈는데 그렇게 그러시대요. 층간소음이 부른 참사는 이곳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경고는 같아요. 사회생활에. 그죠? 왜냐하면 경각심을 일깨워주느라고 억울한 사람이 죽은 거야 대신. 안 그래요? 남일 같지 않죠 이제? 너무 끔찍해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의 살인사건이 빚어졌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에 불만이 많던 아래층 주민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싸움이 벌어져서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40대 남자가 두 명을 살해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화에서 살인까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층간소음. 이웃 사촌을 향한 강력 범죄가 나날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런 거겠죠. 배려도 안 해주고. 여유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또 아래 사람들도 다 친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요. 사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게. 먼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낫다는 뜻의 이웃 사촌. 그러나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오늘. 과연 층간소음을 막을 해법은 없는 것인가? PD수첩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발생했던 인천 방화 사건은 층간소음으로 1층 세입자와 말다툼을 하던 2층 집주인이 불을 내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살인과 방화 사건의 층간소음은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전쟁터가 된 대한민국.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사는 두 이웃이 원수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층간소음을 들어야 하는 아랫집과 인터폰을 받아야 하는 윗집. 층간소음을 놓고 버리는 두 이웃의 신경전을 살펴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어린이날을 앞두고 손주들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조용하기만 하던 집에 모처럼 활기가 돋습니다. 백승아, 연우야, 이제 그만 여기 앉아서 얌전하게 놀아요. 빨리 와, 일로 와. 한 달 만에 보는 손주들, 그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넓은 집에 인간 마누라 둘만 살으니까 항상 집이 조용하잖아요. 오늘은 막내딸하고 막내아들이 이제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고 이제 어린이날은 내리고 하니까 겸사겸사 이제 놀러 왔는데 하지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한편으로 박영심 씨는 손주들이 뛰고 달릴 때마다 내심 불안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는 곧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네 지금 일부러 왔어요 아들 딸이 친척들이 모이니까 또 오늘 좀 많이 심해가지고 나에서 와가지고 주의를 시켜도 애들이 이렇게 지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조금 양해 좀 해주세요. 아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속상해 죽겠네. 이런 식으로 좀 이웃 간에 얘기가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입주한 지가 3년이 됐는데요. 1년 동안은 큰아들하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두 남매가 그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하도 아랫집에서 인터폰이 오니까 아주 지겨워갖고 내가 인터폰 받기도 무서워요. 나중에는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발소리는 층간소음 갈등의 주요 원인. 이런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PD수첩으로 제보를 준 건 경기도 고양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김현숙 씨.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확 치면 이게 소리가 대단하거든요. 저 위에 4층까지 다 울려요. 아, 그래도 이게 지금 뚫린 거예요? 네네. 이거 할로겐 이거 있던 자리예요. 이거 할로겐. 이거. 아 일부러 빼놓으셨어요? 예, 말로 해도 안 되고 쫓아가서 얘기를 해도 안 돼서 이거를 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일 방법이 제일 좋아요, 이게. 그런가 하면 방방마다 문틀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한번 해봐요. 이게 지금 다 부셔졌잖아요, 지금. 이게 다 부셔졌죠. 이 정도, 이 소리가 다 올라가요, 이게. 아, 또 홧김에 또. 예, 예,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 집에서 좀 조심을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했을 때 서로 좀 조율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진짜 이 층간에 사이도 이렇게 나빠지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이제 나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전 재산과도 같은 자기 집을 망치질까지 해가며 훼손하는 건 모두 층간 소음 때문입니다. 저도 속상하고 창피해요. 제 이 모습이 너무 싫어요, 저 진짜. 저 이 모습이 너무 싫고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과연 위층에선 이런 아래층의 고민을 알고 있을까? 제작진이 직접 위층을 찾아가 봤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위층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MBC에서 나왔는데요. MBC 일부예요? 늦은 밤까지 뛰어다니는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아래층의 입장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집집마다 그런 거 다르잖아요. 이 집은 좀 일찍 자고 또 애기들이 좀 학교 다니는 애들이고 우리 집은 이제 남편이 8시, 9시 오면 그때 이제 아들이랑 밥 먹든지 아니면 가자 먹든지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아빠랑 놀아야 되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뭐 일부러 뭐 많이 노는 거 아닌데 노력은 하고 있죠. 김현숙 씨가 층간소음 보복 행위에 나선 건 중학생 딸 때문입니다.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 시끄러우니까. 예, 막 짜증을 부리고 맨날 애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애가 솔직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날 화가 나서 이제 정말 이를 그러면 안 되는데도 이제 극단적인 것까지 간 거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도 스트레스 받지, 애기한테 못 들어오겠어. 아이고, 애가 지금 몇 개월이에요? 우리 작은애가 이제 26일 데뷔. 큰애가 이제 4월에 4월에 이제. 보니까 여기 밑에다가도 뭐 이렇게 또 두꺼운 걸 깔으셨네. 네, 깔았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밑에서 시끄럽다고 그러죠. 네, 그런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이자가 있으니까 못 깔고. 그렇지. 그리고 우리 집에 손님도 많이 오는 편이 아니에요. 애기 있는 집이라. 100일 된 아기를 돌보다 보니 자연스레 3살 백의 아들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쪽도 서운한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딸의 둘째 출산을 돕기 위해 한국에 온 친정 어머니. 당시 목격했던 장면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출산 그때 이제 출산 며칠 안 남잖아. 그때 이제 애기도 힘들잖아, 봐주기. 그때 조금이라도 그런 거 됐는가 보지. 그때 좀 몇 번 매일 오셔서 싸우게 됐어요. 험상궂은 남자가 올라오더니 아기 유모차를 치우며 만삭인 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혹여 뱃속의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도 아래층에서 울리는 굉음 소리에 깜짝깜짝 놀란다는 친정 어머니. 많이 시끄럽다. 미혼은 밀면 돼. 그게 나쁜 거 아니야. 고국에선 느껴본 적 없는 일들. 딸이 고생하는 것 같아 어머니는 가슴이 아픕니다. 서로 다른 생활 문화에서 오는 층간 소음. 두 집안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잖아요. 저 정말 제가 쉴 수 있는 보금자리잖아요. 근데 이게 보금자리가 아니라 지옥 같아요. 정말 지옥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기가 또 소리 날수록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아기 소리 나는 집은 이렇게 그렇게 아기가 튀어서 아, 잘 놀나 보지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시끄럽다. 애기 좀 못 놀게 하면서 좋겠다. 그런 조금 우리나라 없어.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 공동주택에 사는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이때 생활에서 나는 아이들의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을 층간소음이라 부르는데 법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소리의 무게에 따라 경량과 중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량 충격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이힐 신고 바닥을 걷는 모습을 모사한 거고 이제 작은 물체가 떨어지는 걸 모사한 거거든요. 뭐 이제 어른이 걷는다거나 애들이 뛴다는 소리를 모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히 크고 낮은 주파수 쪽의 영역이 크거든요. 즉, 숟가락이 떨어지는 가벼운 소리의 경량 충격음은 58dB 이하로, 아이들이 뛰는 발소리처럼 무거운 소리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웃간 벌어지는 층간소음의 고통은 비단 아래층 사람만 겪는 건 아닙니다. 안산의 한 놀이터에서 놀이기구에 흠뻑 빠진 두 아이들. 애교 많은 아들과 어른스러운 첫째 딸. 해가 뉘엿뉘엿 저물 즈음 두 아이의 엄마인 강혜정 씨는 또 근심에 빠집니다. 거의 집에보다는 바깥에 더 많이 있어요. 우선은 시끄럽다고 하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애들 뭐 바깥에서 친구네 집이나 아니면은 친정 아니면 이제 시댁이 여기 근처예요. 거기다가 애들 재우 이제 잘 때쯤에 그냥 재우면서 들어오는. 이렇게 길에서 생활한 지 벌써 1년째. 우리 집인데도 못 들어가는 스트레스요? 그러니까 집에서 청소고 뭐고 안 돼가지고 먼지 투성이고 막 이래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녀의 집은 놀이터 바로 앞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아이들에게 자리에 앉아 놀 수 있는 것들을 챙겨줍니다. 그 시간 아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주는 엄마. 음식은 냉동시켜둔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얼려놨어요, 다. 네, 만든 것들을 이렇게 막 제가 이게 다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이렇게 다 얼려놓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여기는 현물칸인데 현물 같은 거 다 이렇게 그냥 얼려놔요. 새우니 뭐니 다 신선한 거 사와서 이거 얼리는 건 이거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간식에서 마늘의 파까지 냉동시켜두는 건 바로 아래층 때문입니다. 집에서 햄버거 해먹고 뭐 하는 사이에 얘네들이 뛰었다 뭐 했다. 그럼 제가 통제 못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람이 둘도 아니고 막 요리하다 말고 애 뛰쳐다니는 거 조용히라 뭐해라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뭐 얘네들이 이렇게 뛰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작은 애가 이게 돌아다니는 게 이게 다예요 뛰는 게. 잠시 엄마가 다른 일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개구쟁이로 돌변하는 아이들. 그럴 때마다 아래층에서 올라와 소리치는 할아버지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초인종만 누르면 되는데 동시에 문까지 막 두드리면서요. 바깥에서 아줌마, 아줌마 이러세요. 말끝마다 18 하세요. 근데 그게 하루에 계속 들으면 정말로 누가 올라오는 소리만 들어도 로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위층을 향한 아래층 주민의 불만. 과연 어느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아래층 주민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 저 잠깐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저 위층에서 좀 시끄러운 때문에 좀 시끄럽다고. 어르신 계세요? 네, 아빠. 윗집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어르신이 많이 좀 이렇게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층간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다고 생각하세요? 막 붕고 크서 이 대한민국. 유치원 막 울린다니까요. 지금도 궁금으로 이거 계속 울잖아요. 가서 뭐라 하면은 아줌마한테 가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니 애기 없는냐고 이사 왔냐 뭐 뭐냐고 가서 보면 미안하다고 해놨는데 그 말 하면 나 지금 막 뛰잖아 지금도요. 그 아줌마 그 가면은 저 사람이 가면 의리 가면은 아 죄송하다 그렇게 하는데 아 그냥 소름 쓰러지고 그냥 막 시험 전문에 가니까 문이 확 닫고 시험 수가요. 지혜비 저 아버지 빨 되는 사람한테 시가 뭡니까? 세상에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미안한 게 미성이 있으니까 아이, 어르신 죄송합니다. 다음에 애들 주의시키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여자가 빠빠르다니까요. 하죠 당연히. 왜냐면은 솔직히 애 있는 사람이 약자잖아요. 강자는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죄송합니다가 나오죠. 그리고서 이제 근데 이제 터무니없는 시간에 올라온다던가 이러면은 솔직히 조금 불쾌하기도 하죠. 아침에 혹은 두세 시에 이때 올라와서 큰 소리부터 내니까 솔직히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도 없잖아요. 근데 오는 말이 욕이고
거친 말인데 가는 말이 어찌 곱겠어요. 좋게 이걸 하면은 내가 화를 내고 간다고 했다 그러면 어르신이 화 내지 말고 좋게 얘기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탁 저 뭐 때문이야 뭐 그냥 숨이 확 난다니까요. 그러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입판사판 공사파입니까? 사실은 솔직히 내가 이제 나도 지금 근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된다면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대가 터지냐 누가 터지냐 그것이 문제야 이제. 차라리 진짜로 막말로 뭐 호텔이나 이런 게 뭐 호텔이나 여관 이런 데가 낫지. 이건 집이 아니잖아. 사람이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곳이 집인데 애들조차도 뛰어놀지도 못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민원은 2005년 100여 건에서 2012년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7천여 건 이상으로 폭주했습니다. 그 유형을 보면 아이들의 발소리가 가장 많았고 망치질이나 가구 끌기, 피아노 같은 악기가 소음의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동주택 생활한 지가 뭐 한 30년 됐고 뭐 아마 짧게는 10년 그 정도 그러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 에티켓이 아직 몸에 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간의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실 배명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층간소음에 관한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3명의 주부를 통해 이들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를 각각 살펴봤습니다. 중량 충격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저주파 50Hz의 영향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층간소음이 50Hz의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50Hz를 보여주는데 50Hz 하면 여기 요 촛불이 두 개로 보여요. 바라라락 하고 한번 보세요. 한 개로 했다가 두 개로. 50Hz 저주파를 내보내자 소리는 잘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이 흔들립니다. 이는 저주파가 촛불 사이의 공기를 흔들어 촛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파를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실험군으로 참여한 세 사람에게 똑같이 50Hz의 저주파를 3분간 들려줬습니다. 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몸의 이상 변화를 느낄 때 지체 없이 손을 들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된 지 1분 30초 정도가 지났을 무렵 첫 번째 사람이 나가고 다시 30초가 경과했을 무렵 뒷골이 막 당겨요. 먼저 일어선 두 사람은 공동주택에서 생활소음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 반면 생활소음의 경험이 없는 이 사람은 3분이 다 돼갈 무렵에야 손을 들었습니다. 어지러우세요? 대박, 뒷머리로 막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중단에 이렇게 층간소음은 50Hz 이하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위층에서 바닥 자체가 진동판인데 그 넓은 바닥이 울렁울렁 그러는 것은 1초에 한 50번 이하로 떨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울렁임이 바로 거실이나 안방에 공기를 흔들어가지고 즉 그 아래층이나 뭐 옆층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소리를 한번 지속적으로 돌려봐봤어요. 그랬더니만 3분도 안 돼가지고 3분 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요게 소리가 이제 작을 때는 이제 소리 크기로 봤을 때 작으면 그것은 머리가 좀 이렇게 뭐 머리카락이 막 그 날린다든가 어지럽다든가 하는데 이게 조금만 음압을 크게 해주면 왜 중량 충격음처럼 이렇게 큰 것이 계속 나오면은 그때는 막 그 가슴이라든가 척추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소리의 주파수에 따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층간소음의 경험이 있는 박준자 씨. 위층에 살던 아기와 어른이 쿵쿵거리며 뛰고 걷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량 충격음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지수를 측정해봤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10단계로 나눴을 때 박춘자 씨의 지수는 9단계, 최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층간소음은 예기치 않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뒤에서 확 미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누가 뒤에서 확 밀면 주저앉아 버리고 놀라고 스트레스 열받잖아요. 층간소음이 바로 그게 문제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소음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신경의 민감도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잘 놀라게 된다든지 짜증이 많아진다든지 하는 신경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태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어떤 신체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과 신경과 내분비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젯밤 11시쯤 부산 금곡동의 한 아파트 51살 이모 씨가 위층 집에 찾아가 86살 김모 할머니와 5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로 위층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사건. 사건이 있은 지 두 달 후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86세 고령의 나이, 흉기에 찔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박영순 할머니.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아직 그날의 충격은 몸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갔다가 죽었어. 한번 볼게요, 어머니. 아우, 아직까지도 흉이 좀 아파. 너무 놀라셨겠어요. 놀래기로. 아래층 남자는 시끄럽다며 위층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겁이 나서 지금 수건가 요래 해놨어요. 이 이문들이요? 응, 다 깨졌어요. 여기는 이거는 그 이후에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말도 차지 않아요, 문을. 문을 발로 차고요? 이 그래도 안 열었을 텐데 막 차는 거라. 그래 열으니까는 뭐 걸러가 여기 길이 삐니까는 뭐. 박할머니와 함께 있다 붕변을 당한 건 그녀의 둘째 아들. 목 부분에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지만 다행히 두모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처음엔 숨 쉬는 것도 곤란했지만 훈련을 통해 예전의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파요. 아 이렇게 숨 쉬실 때마다요? 아파요. 이게 이제 봉대로 이렇게 감고 있는 게 좀 쪼는 좀 낫고. 요 부위를 통해서 들어왔.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간까지 손상당할 뻔했던 박영순 할머니. 다행히 간의 전면부 겉만 스쳤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와서 장담을 못하죠. 생명 할머니 생명은 장담 못하죠. 간에 전면부가 찔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으시면은 밑에서 소리가 났을까요? 났나요? 이리 걷는데 무슨 소음이 날게요? 근데 소음이 있다고 해서 올라왔다니 그거는 순한 소리입니다. 누가 뭐든 이 까불고 떠드는 나아가 있는 게 누가 있는 겨. 그러면서 우리가 또 말도 크게 안 하지. 도대체 어떤 점이 시끄러워 흉기까지 휘두른 것일까? 이유를 듣고 싶었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과연 아래층 남자는 위층에서 나는 층간소음을 들었던 것일까요? 밑에 사람이 좀 예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는 편인데도 밑에 사람이 예민하게 받아들여갖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정신적으로 어쨌든 뭐 이 자기 처에 말로 하면 정신과 치료도 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살면서 웬만한 일은 다 겪었지만 이번 일은 평생 처음이라는 박영순 할머니. 생각할수록 세상이 참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합니다. 말은 안 했고 말로 내가 뭐 어디 죄로 짓으니까 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이 사회가 진짜 참 겁난 사회라. 날벼락 같은 습격에 86살 할머니의 복부에는 깊은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개인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발생한 이 사건은 층간소음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웃 간의 감정 때문일까요?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벌어지는 나라 대한민국. 만약 층간소음을 막는 아파트가 있다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살 의향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죠.
거죠.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완벽 잡아준다면 분양가를 올려 탐내지만 근데 그게 100% 잡혀준 게 있나 모르겠네요. 긴 안목으로 볼 때 당장은 집값 때문에 힘들 것 같지만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이 너무 그 소음 때문에 신경을 쓰면 애 키우는 사람도 힘들고 겪는 사람도 힘들고 이래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자유를 사는 거죠. 한 설문조사 기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 갈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17%. 천만 원을 더 주고서라도 층간소음이 적은 아파트를 사겠노라 응답한 비율도 6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시공 시 바닥 두께와 바닥 충격음 가운데 하나만 만족시키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소음이 없앨 수는 없지만 어떤 공동주택의 어떤 특수성도 있고 그 소음에 대한 모든 사람마다의 수인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대체로 지금 강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소음 저감에는 다소 현재보다는 유효하게 작용할 거다. 층간소음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열망.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새로 생긴 아파트에 살기를 원합니다. 입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김점숙 씨. 저는 뜻하지 않은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카펫을 깔아놓고 살아요. 그리고 이걸 안 밟으면 세탁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요? 이게 피난사다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안 밟으면 저는 세탁기를 쓸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윗집은 또 옆으로 돼가지고. 아, 저기 물가. 예. 그러면은 윗집에서 열면 바로 아랫집이 보이는. 피난사다리니까. 불이 났을 때라던가 뭐 비상시에 탈출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피난사다리를 설치해 비상탈출할 수 있는 시설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뚜껑을 열면 아래층을 훤히 볼 수 있다는 것. 방범의 우려도 있는데 게다가 세탁기를 쓰려면 이 피난사다리를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뚜껑이 처지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 이 아파트 층간소음의 원인입니다. 그 윗집은 어린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애기 둘이 남자애들이니까 얼마나 뛰어요. 근데 무지무지 조심을 해. 근데도 가끔 한 번씩 이걸 밟아버리면 여기서는 그냥 진짜 놀래요. 깜짝깜짝. 본래 피난사다리의 위치는 발코니. 그런데 아파트 건설 중에 발코니 확장이 결정되면서 세탁기 앞에 설치된 것입니다. 과연 이 뚜껑을 밟을 때 나는 소음은 어느 정도일까? 윗집의 협조로 1분간 소음의 수치를 살펴본 결과 피난사다리에서 나는 소음은 평균 70.2dB, 청력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도로 소음이라든가 그다음 공사장 소음, 이게 65dB이 이제 기준입니다. 그걸 5dB 정도 초과한 수치다 보니까 소음으로 치면 굉장히 심하다고요. 이게 이제 심하게 실질적으로 울렸을 때는 여기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세탁기를 쓰기 위해 피난사다리를 밟는다면 아래층에선 깜짝 놀라 잠이 깰 정도라고 합니다. 소음 측면에서 보면 전혀 고려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 수면방해라든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이런 구조는 양호한 구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점숙 씨는 피난사다리 소음 문제를 청와대 신문고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해결하던가 층간소음 전담부서에서 상의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애들 뛰는 소리 뭐 이런 거 갖고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났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이 아파트 자체 시공업자 측에서 지금 잘못한 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 문제를 해당 건설사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영식 기차 발코니 확장이 당초 그 설계할 때부터 된 게 아니고 나중에 중간에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이미 구조적으로다가 골조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게 발코니 확장이 결정이 났습니다. 예, 지금 처리가 저희도 난거 확인했고 지금 건축법에서
요거에 대해서 되게 빠진 하신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보니까는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었다. 라는 게 조금 저희도 건축하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 이 아파트의 주민 70여 명은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 3년째. 1년 정도 살았을 무렵부터 층간소음을 비롯해 곰팡이와 결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심해 아예 바닥까지 뜯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단열재가 지금 층간소음제가 이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러한 걸로 해서 압출 보온판 1호로 돼 있는 거를 지금 현재 비드퍼 3호 이 자재로 지금 현재 이렇게 자재를 바꿔치기 해놓은 거예요.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단열재인 압출법 보온판 1호를 쓰기로 했으나 실제 사용된 것은 비드법 보온판 3호라는 것. 건설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경미한 설계 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딱 했어요. 변경을 했다고. 즉, 설계 변경을 하고 건축을 한 게 아니라 임의대로 건축을 하고 서류상 절차에 따라 경미한 설계 변경으로 승인을 얻었다는 겁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축의 내장재와 외장재는 사업 승인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제품을 사용할 경우 승인 절차 없이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제품의 가격도 같을까요? 딱딱한 거하고 많이 차이 나죠, 가격이. 한 어느 정도 차이예요? 네? 한 4,000원이면 저거 그건 한 12,000원? 그런 거. 똑같은 얘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mm 저게 이제 저기 뭐 만 원에 판다 그러면 네. 이건 이제 뭐 8,000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작진은 직접 해당 건설사를 찾아 압출법 보험판 1호에서 비드법 보험판 3호로 바꾼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이 층간차음제, 층간소음 안충제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대화를 했을 때 알아본 바로는 이제 압출법 보험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 자재는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서 그거를 차음제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소음 전달이 더 잘 된다라고 해서 건설사 측에 따르면 압출법 보온판 1호는 단열 성능이 높은 반면 층간소음 방지제의 기능은 낮다고 합니다. 반면 비드법 보온판 3호는 충격음을 흡수할 수 있도록 변형을 가하면 층간소음 방지제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 당초 단열재보다 약 18% 정도 좀 상승된 걸로 조사했습니다. 가격 들어갔던 거를 좀 저희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좀 제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계속 받으면 돼.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가격 확인을 위해 제작진은 층간소음 방지제를 볼 수 있는 종로의 전문 업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층간소음제는 일반적으로 EVA 이 제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업권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좋은 제품이에요. 수출품이 조금은 저가 제품이에요. 소위 층간소음 방지제 고가 제품은 말랑말랑한 고무 제품으로 1제곱미터당 가격은 8,000원에서 3만원까지 다양했습니다. 그에 반해 스티로폼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저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하나 1호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3회당 단가거든요. 이게 이제 4,100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거 꼭 사오면 단가가 굉장히 싸거든요. 이 제곱미터당 단가가 1,7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한 번 더 변형을 했으면 좀 더 비싼가요? 네, 성형을 거쳤기 때문에 당시는 비드법 그 3호 정도 되는 자재들을 한번 그 성형을 거쳐가지고 단열재 3호가 아니라 완충재용 층간소음제용 뭐 해가지고 그 변형을 좀 시킨 거예요. 아니 해도 뭐 2,000원에서 2,200원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013년 5월 현재 압출법 보온판 1호의 가격은 6,820원, 비드법 보온판 3호의 가격은 4,020원, 층간소음 방지제로 변형한 가격은 약 5,000원 선. 제작진은 취재 중 층간소음 방지제를 만드는 제조업체 관계자를 만나 건축업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층간소음제 생산업체만 해도 한 120개 회사 정도가 되는데 전국에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제 업체로 등록돼 있는 회사가 10개밖에 없어요.
협력업체로 등록돼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10개 회사 중에서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장사가 뭐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가를 정해놓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뭐냐면 이 단가 안으로 들어가는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가의 제품은 국가의 제품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100% 탈락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얼마짜리 바닥재를 쓰기로 했는데 얼마짜리를 썼는지 처음에 약속한 내용이 없으니까 어떤 자재를 얼마짜리를 쓰기로 약정한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한 평에 600만 원짜리를 지어주겠다라고 두루뭉실하게 만들어져 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짜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약정이 있어야 돼요. 적법하게 층간소음 방지제를 사용했다는 건설사. 그럼에도 왜 입주민들은 3년째 층간소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일까? 입주민들 같은 경우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층간차음제를 갖고 있어야 될 기능이 어디까지냐 라는 게 그건 이제 법정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그 법정 기준 이내에는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님께서는 또 불편을 또 호소하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이제 따지고 들어갔을 때 이제 서로가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판단을 해주는 데가 이제 법원이고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이제 결국은 이제 어찌 법정 기준 갖고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냥 뭐 보면은 그냥 사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너무 억울한 게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증거는 증거가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냥 그 우리나라 법이 건설사를 위한 법이라서 누구 하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하자보 책임에 있어서 이제 공법적인 규제의 의미에 대해서도 지금 법원에서 좀 최소한도의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인한도 내지는 지장 기능상의 지장을 판단에 있어서 일개 요소로 이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객관적인 데이터 데시벨상으로 어느 정도 1~2데시벨 뭐 많게는 5~6데시벨 초과한다 하더라도 바로 채무 불이익 내지는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그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활 소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원에서 요구하는 불법 행위의 책임을 입증 정도를 갖다가 피해자가 그걸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책임 부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이쪽에 층간소음에 따라서 분명 발생하는데 이게 저희가 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요거는 입주 후에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 현재 이제 건설한테 기준은 있는데 아파트가 입주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은 이제 이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을 지금 개정하는 차원은 지내는 거죠. 현재 정확히 기준으로 놓고 한편 인천 방화 사건이 일어난 일반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 방안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관련 부서에선 공동주택과 같은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그런가 하면 국회에선 주택법 일부를 개정해 층간소음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주민 간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사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슈가 또 워낙 많이 되고 있고 그럼 건설사 쪽에서는 층간소음 관련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나요? 네, 내용이 예민한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공대에서 있는 주택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보통 비슷한 건들이 몇 번 있었는데 얘기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일단 정부에서 바닥 그 층간소음 관련 기준을 강화해서 공포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이제 뭐 법이니까 건설에서는 그대로 또 앞으로 시공을 할 것이고요. 그 외의 사항은 좀 듣매드리기가 어렵네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선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 규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운영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거는 그에 대한 이해가 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 교육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저희가 만들고 뭐 하는 거는 좀 힘이 여력이 안 되니까
행정기관이나 자치기구에서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는 그건 일단 교육이 돼야지 될 것 같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사촌 사이에 살인에서 방화까지 벌어지는 오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 방화 사건이 터진 후에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만 있던 층간소음 규제를 일반 주택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살아야 할 집이며 대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언적인 정책보다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해주는 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자신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집을 선택한다면 아래층입니까? 위층입니까? 소음에 노출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